안 좋은 컷이에요. 안 좋은 컷. 안 좋은 컷. 왜 안 좋은 컷 했는지 알겠지? 김민정도 되게 예뻐. 그리고 심지어는 유지수도 예뻐. 근데 이 색깔 때문에 어떻게 망쳤잖아, 망쳤잖아. 깐장색이야. 내가 아까 깐장색 뭐라 그랬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컬러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프로필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10번 찍을 거야. 그럼 블랙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모두 다 하면 돼. 근데 우선은 빨리 찍어서 좋은 사진을 쿡 초이스를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되는 컬러부터 시도를 하는데 이건 바보 같다는 거지. 봐봐. 쓰지 말라는 블랙이야. 심지어 어때? 총천연색 컬러가 다 있어. 이건 어떻게? 너무 예뻐. 몸매도 크고 170 한 뭐 2, 3 정도 돼. 근데 그럼 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진수도 봐봐. 어정쩡하지 않니? 어정쩡하지 않니? 이러면 이제 꽝인 거야, 얘들아. 봐봐. 우선 이 사진 옷도 꽝이지만 얼굴이 어디가 꽝이야? 그렇지, 목이 꽝이야. 대부분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으라 그래? 측면으로 놓고 찍으라 그래. 근데 측면으로 놓고 찍었을 때 문제는 뭐야, 얘들아? 목이 잘 안 보인다. 그치? 이렇게 측면으로 놓고 찍어. 측면으로 놓고 찍어. 얘들아, 사진 찍을 때 발은 아니? 네. 발은 아니? 뭐 아는 사람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하잖아.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렸어? 그러면 요 발이 살짝,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정각이라면 살짝 45도 정도 방향을 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지발이야. 근데 나는 지지하는 발이 오른발이 편해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오른발에 틀면 돼. 나도 왼발이 편해요? 그러면 왼발을 틀면 돼. 남자는 상관없어. 지지발이 왼발이 편해요? 그럼 왼발을 틀면 되고, 오른발이 편해요? 그럼 오른발을 틀면 돼. 그리고 나서 지지발이 중요한 거야? 지지발이 아닌 발이 중요한 거야? 사진에선 지지발이 아닌 발이 중요해. 그러나 나는 지지발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사진이 잘 찍히기 위해서 지지발이 움직이면 다리 사진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지탱하는 발은 나를 위한 발이고, 저 심사위원을 위한 발은 뭐야? 내놓는 발이야. 그러니까 종아리 라인도 어디야? 보여지는 발이 훨씬 예쁜 발을 선택해야 돼. 무슨 말? 당연히 뽀샵을 해, 얘들아. 근데 예쁜 다리에서 뽀샵을 하는 것과 기본적 못난 발에서 뽀샵을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지발은 나를 위한 발이야. 앞쪽 발은 뭐야? 심사위원을 보여준 발이야. 그래서 45도로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딱 찍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뒤에 발, 앞에 발은 그냥 들어도 돼. 앞에 발은 들어도 돼. 그래서 난 쓸 수 있어. 뒤에 발에 모든 중심이 다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앞에 발을 슬쩍 놓는다는 느낌이야. 슬쩍 놓는다는 느낌. 최대한 어떻게? 앞에 발은 놓으라고? 뭘 하지 말라고? 힘을 주지 말라고. 힘을 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얘들아? 힘을 주면 다리가 뚱뚱해 보여. 그렇지. 최대한 얘는 힘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델들이 어떻게 써? 이렇게 쓰잖아. 그래가 우리 발레하도 뒷다리만 하는 거. 뒷다리만. 뒷다리는 잘 보이지가 맞습니다. 않으니까. 가림발이니까. 얘는 안 보이는 발이라. 발은 어떻게 돼서 앞쪽 발이 훨씬 예쁜 발이야. 그리고 얘는 지지하면 안 돼. 힘 주지 말란 얘기야. 서 있을 때 어떻게 앞발에 힘 빡 주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다리가 이만하게 나오는 거야. 발에 힘을 주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다리가 종아리가 아무리 뽀샵을 해도 뚱뚱해 보여. 예쁘지가 않아. 앞에 발은 어떻게? 그냥 내가 들어도 될 만큼 얘한테 지지하지 말라는 거야. 힘 주지 말라는 거야. 힘 주지 말라는 거야. 얘는 그냥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뒷발에다 모든 힘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발이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반대쪽으로 하고 나서 이럴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행군데 왼발이 더 두꺼워. 종아리도 왼 다리가 두껍기 때문에 앞에 다리를 오른발로 늘 사진을 놓고 찍어, 전신 사진. 이게 다 계산인 거야, 얘들아. 왜냐하면 그 프로필을 찍는 작가가 나를 뭔가를 알아가지고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선생님 발 보잖아. 여기가 훨씬 두꺼워.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다리가 똑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왼발 지지하고 앞에 쓰고 이러고 나서 다리는 어떻게 최대한 어떻게 길게 보이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정면이면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큽니다. 없어. 문제는 없어. 이 상태에서 찍으면 근데 이 상태로 찍으면 얇게 보여. 뚱뚱해 보여. 뚱뚱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트세요라고 하잖아. 몸을 트세요라고. 어깨를 트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전신사에서 어깨를 트면 뭐야? 어깨를 트는 것까지 뭐야? 근데 그럼 시선은 나는 어디를 봐야 돼? 시선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이 삐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턱은 내 몸 쪽으로 있어야 돼. 턱은 내 몸 쪽으로 있어야 돼. 프로필 사진 들 때 턱 들고 나서 예쁜 사진은 절대 없어. 있을 수도 없어. 왜? 조명의 각도가 우리로 45도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턱을 어떻게? 내 몸 쪽으로. 턱을 내 몸 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야. 턱은 내 몸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깨는 틀 수 있을 때 얘가 같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고개는 같이 가지 말라는 거야. 어깨만 틀라는 거야, 어깨만. 이렇게 하면 어때, 얘들아? 뚱뚱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깨를 반만 여세요라고 해, 카메라 작가들이. 그러면 반만 여는 거야. 다 열었잖아? 반만 여는 거야.
다들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몸매가 훨씬 얇아 보이니까, 예뻐 보이니까. 그런데 고개는 그걸 맞춰서 내가 틀겠다고 이렇게 틀어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고개는 어떻게?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생기라는 거야. 어깨랑은 상관없이 고개는 어떻게? 내 쪽으로 하고 쳐다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거를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쳐줘도 연습을 안 하면 본인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모여있는 아들 중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얘들아 이걸 다 한 명씩 해줄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원하면 선생님이 한 명씩 코칭해주는 걸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특강을 뭐 2탄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자세는 코칭을 받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또 특강을 준비해도 돼. 학원에 만약에 문의하는 학생이 많으면 그렇게 한 번씩 볼 수도 있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선은 전신사진, 전신이 예쁘기 위해서 무조건 다리야 얘들아. 다리가 안 예쁘면 전신사진은 좋은 사진을 고를 확률은 없어. 그치? 다리 자세가 예쁘지 않은데 이건 포샵해도 꽝이야. 포샵을 잘 할 수도 없어.